저희 첫 순서는 제가 준비한 순서인데요. 좀 약간 지난번에는 제가 스토리텔링 할 때는 그냥 저희 이제 배우들만 사용해서 스토리텔링 했는데 오늘은 소리극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드라마 대본 같은 그런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금바울 이야기 6번 임정재 연출 음향 양정호 목소리 연기 임모성 샵 금동마을 콩밭 언저리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동네 사람들은 금바위라고 불렀어요. 바위를 가만히 쳐다보면 어디선가 금색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위에 앉아서 바라보면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 이름도 금동산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그 금바위 위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곤 했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금바위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바위를 이야기 바위라고도 불렀습니다. 아, 그때 실은 그게 그렇게 된 일이었어. 이제 와서 이야기해서 미안해.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자네 흉을 보고 살았는지 뭐 부끄럽네. 아니 아니야, 내가 부끄럽지. 다 용서하게. 그래요? 서로 원망하던 친구들은 금방 위에서 어렵게 입을 떼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각자 일하러 가곤 했습니다. 금바위가 참 진통도 하. 이 여기 앉으면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슬슬 나온단 말이오. 또 어떤 날은 누군가 혼자 금바위에 앉아서 넋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휴, 명섭이 오빠는 왜 그렇게 내 마음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고 살까? 왜 자꾸만 나더러 좋은 자리 났다고 선을 보라고 말하는 줄 속상해 죽겠어. 그 모든 이야기를 금바위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20년간 말을 안 하던 아버지와 아들도 금바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표로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린 동무들은 금바위에서 의역제를 맺기도 했죠. 처녀총각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슬픈 이야기, 어떤 날은 기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위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주느라고 바위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담아준 이야기를 금바위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금바위는 입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금바위가 있는 밭의 주인이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인근의 논과 밭과 산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저 건너 산자락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네. 그렇다면 그 금맥이다 어디로 가겠나? 바로 이 앞 금동산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그건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돼. 이 산 이름이 왜 금동산이야? 다 조상님들이 여기서 금이 날 거다 하고 예언해 주신 그런 이름 아니겠는가? 어서 파보게. 금바위는 그걸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산이 다 망가지자 동물들은 산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금바위 옆을 빠르게 지나 멀리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감님, 송구스럽지만 이 금동산에는 금맥이 없습니다. 지주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밑 깊숙이 금맥이 흐를 테고 그 금맥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반 밑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금을 찾으려고 홍밭을 다 뒤집어 엎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듯 해요, 이거. 밭에서도 금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지주는 금바위를 깨트려 보라고 했습니다. 아, 이 돌은 고인 돌일지 모르는데. 아, 이거 깨부수면 동치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 내 밭에 있는 내 바위인데 뭔 걱정이야? 걱정 말고 어서 깨부숴! 지주의 지시에 따라 커다란 망가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텅텅 바위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바위는 그만 쩍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금은요? 금은 나타났을까요? 어르신, 바위 안에도 바위 아래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아이고. 지주는 화병이 난 지경이었죠. 그날부터 지주는 방에 누워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의 겨울이 다 가버렸습니다. 누런 콩이 실은 그에게는 그 말이었던 거죠. 그걸 깨닫느라고 애꿎은 산과 밭과 논을 다 파헤쳤습니다. 들판은 다시 조용해지고 새들은 다시 날아왔습니다. 새들은 금바위 위에 앉아 얼마나 그동안 놀랐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바위가 깨진 걸 보고 가슴 아파했죠. 하지만 금바위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드디어 금바위는 입이 생겼습니다. 깨진 틈새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수천 년 만에 입이 열렸습니다. 금바위는 천천히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개구적인 꼬마들에게 하늘이 열린 날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떤 날은 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그저께는요, 붕괴구름에게 벼락과 천둥 얘기를 해주었고요. 또 어저께는 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금바위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오늘 금바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겨울극장을 사랑했던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커서 멋진 영화감독이 되었죠. 오늘 그 두 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